네, 반갑습니다. 아우레르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추천 종목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까 해요. 오늘 추천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어제 금요일이었죠. 6월 18일 금요일에 갑자기 이제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케미칼이 이제 다른 회사들을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사업을 좀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그런 회사인데, 크게 이제 화학 사업 그리고 소재 부품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요일에 이제 장대양봉을 뽑아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전에 흐름을 보시면은 4월 말부터 하락을 했고, 5월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6월 들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6월 11일에 이렇게 5%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실렸어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 18일 금요일에 또 비슷한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또 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시면은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6월 11일에도 보시면은 기간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많이 매집을 했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특히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150만 주, 거의 16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기관들은 많이 사지 않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좀 매집을 했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샀어요. 보시면 6월 11일에도 많이 샀고, 뭐 어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렇게 매집을 좀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이 뭔가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6월 21일 월요일에 장중에 47,000원 아래에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우레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